시작할게요. 현 시각 12시 58분. 강동원, 스탠바이. 오늘 온 곳은 폐일 관공소. 1950년대에 지어졌고, 지금 방치된 지 약 30년 가까이 됐다고 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들어와서 뭐 물건 같은 거 놔두고 그러는 것 같아. 한번 가볼게요. 자, 건물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관 건물 지금 보이는 곳 한 곳,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숙직실로 추측되는 건물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관공서 건물이에요. 오늘 여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가 여기였나? 여기도 집이 뭐 있어? 야, 여기도 뭐 있네. 아, 나 여기 안 왔었는데. 야, 여긴 안 갈란다. 뭐 있는 것 같아, 안에. 여기는 집이네, 일반 집. 여기 집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여기서 동물을 많이 잡았었나? 여기 들어오자마자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담뱃집 탄 냄새. 그게 확 왔거든? 근데 예전에 어디였냐면 우리 기억하세요? 그 동물뼈 엄청 많던데 거기서 났던 냄새가 나. 여기서. 이 집도 상당히 오래됐나봐. 저기 지금 우물 보이죠? 여기 지금 우물 같거든요? 저거? 잠깐 들어갈게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저거 뭘 매달하는 거야 지금? 저거 저 인천에 왜 이렇게 매달아 놨어? 처음에 봤을 때 빨랫줄로 사용을 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흰청 갖다 빨랫줄로 사용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야, 야, 뭐야. 왜 나무에다가도 흰천이 있는 거야?
흰천을 둘러놨는데? 흰천을 지금 여기 부분을 묶어놓고 둘러놨어, 이렇게. 지금 이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묶은 것 같아요. 이 처마에다가 대고 이게 지금 잘려 있잖아. 저거부터 시작해서 다 잘려 있어요. 이거랑. 근데 이 나무가 이게 이 천이 어디로 향했냐면 지금 뭐 빨간색은 뭐야? 이 천들이 왜 이래? 저 나무 쪽으로 향해 있는 것 같아. 나무로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저 나무로 연결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구슬 했는지 뭘 했는지 기도를 드렸는지 아직까지 향내 같은 건 안 나는데 그냥 담뱃질 탄 냄새 그것밖에 안 나. 아 여기 안 좋게 가신 분이 있나 보다 이 집에서. 진짜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 저 지금 저 방 안에 하나 누가 서 있거든. 근데 안 보인다. 그냥 멀뚱히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일단 들어가 봅시다, 여기. 이 집은 장담하는데 돈 같은 거는 들어오는 적적 나가기 바빴을 거야. 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로 치면 곡간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냉장고가 우리 문 열자마자 저 정면에 보고 있지. 냉장고는 안 보이는 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면 안 돼. 거울이랑 마찬가지로 냉장고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썩은 내가 나 또. 아 누구 죽어 있는 거 아니야 또. 야 이거 씨, 야 이게 왜 이 집에 있냐? 이 집 뭐 있는 집인데 이게 여기 있어? 잠깐만 얘 이름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내가 이거 먼저 보여줄게. 우리 넉거리 때 저번에 한번 본 적 있죠?
야, 여 집에서 100% 교통사고로 가셨거나 아니면 뭐 수술증이 잘못되신 건 뭐 모르겠는데 머리 다 깨져 있고 피 다, 야, 온몸이 다 피야. 못 들어가. 무서워. 내가 그냥 안 들으려고 했는데, 씨, 괜히 들어가가지고, 씨. 아니, 근데 있잖아. 웃긴 거 말해줄까? 머리가 되게 길거든요? 머리가 되게 긴데, 이게 젖어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젖어 있어요. 머리카락만. 이게 근데 피 때문에 머리카락이 젖어서 보이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게 물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에 빠지면 피가 안 보일 거 아니야. 아닌가? 머리카락이 그냥 떡이 돼 있어, 떡. 약간 떡진 머리 있죠? 아, 저긴 안 가고, 저 그냥 우체국 가요. 좀 못 가고, 무서워. 그거 이름 뭐였지? 아까 그리고 그거 내가 그 풀고 있었잖아. 그 고풀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승에 한을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천도제 할 때 그거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거를 풀면서 그래갖고 잘 받아갖고 잘 풀렸으면 그 고를 풀 때 잘 풀려. 아무리 꽝꽝 묶어도 잘 받았으면 잘 풀린대. 근데 아무리 느슨하게 묶어놔도 잘 그거 안 받았으면은 안 풀린다 그러더라고. 지금 명주실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쓰였다는 것도 모르고, 그게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냥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그냥 단순히 그냥 사놓고 그냥 방치한 걸 수도 있고, 근데 거기 진짜 썼다가 그냥 거기다 던져놓은 걸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뭐 내가 말하는 거 다 추측성이잖아 지금. 근데 저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니까 영가 같은 경우는 내가 보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표현해 주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뭐 추측할 수가 없어. 아까 거기는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갈게요.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관사 같아요. 옛날에 숙직실로 썼던 건물 같고, 이거는 화장실, 그리고 이거는 관공서로 쓰였던 건물. 지금 보다시피 되게 오래됐어요. 1950년대에 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어진 지는 대략 30년 정도, 30년 가까이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여기 먼저 갈게요. 갑시다. 걔보다 더 센 일 없겠네. 왜 이렇게 농약 냄새가 나냐. 손잡이를 아예 박살 내버려가지고.
자료를 보관했던 것 같아요. 자료. 옛날 건물이라서 확실히 작다. 확실히 작아요. 건물 자체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숙직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화장실, 이쪽은 창고. 아 진짜 비워진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 까마귀가 죽어있다. 이쪽은 못 들어가겠다. 뭐 볼 거 갈 수 있는 게 없다. 잠깐만. 아, 부서질 것 같아. 자, 여기는 제가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아까 개 보고 나서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여기는 다음 주에 한번 천천히 한번 와보 그 한번 돌아볼게요. 그 우물도 한번 봐보고. 왜냐면 내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가지고 머리가 너무 이제 피가 피 범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젖어 보였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막 하고 나서 물에 빠뜨린 건지 그 우물 연관이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